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만 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지난해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신조 컨테이너 박스 가격이 올해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 분석기관 드류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피트 컨테이너 박스 평균 단가는 $1,300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20피트 컨테이너 평균 가격은 $1,750로 전년 대비 15% 급감한 바 있습니다. 덩달아 중고 컨테이너 매매 단가도 $1,000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고 컨테이너 가격은 TU당 약 $800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 불황은 중고 컨테이너 박스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기에 업체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업계는 올해 3분기 해운시장 성수기를 맞아 단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단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업계는 3분기 성수기와 중국 철강기업 합병 등으로 인해 박스 가격이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